데이터베이스의 개념 가겠습니다. 데이터는 자료라는 뜻이 있고, 베이스는 무슨 뜻이 있어요? 기초, 토대. 결론적으로 데이터들이 모여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건데, 이 데이터베이스는요, 특정 조직 내에서 여러 사용자들이 여러 사용자들이 혼자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용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한다 그리고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사용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목적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조적으로 통합을 시켜놨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당연히 저장해놓은 형태고 운영할 수 있는 데이터의 집합체다. 그게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예요. 데이터베이스는요. 통합된 데이터다. 방금 전에 구조적으로 통합시켜 저장해서 통합된 데이터. 그다음에 최소의 중복, 중복의 최소화가 목적이거든요. 그다음에 통제된 중복, 그래서 통합된 데이터. 그다음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다. 그래야지만 쓸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데이터다, 운영 데이터. 그다음에 서대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사용자들이 공동으로 소유, 그래서 공용 데이터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통합된 데이터, 저장된 데이터. 그리고 운영 데이터 그리고 공용 데이터 이렇게 버리석에 넣으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의 장점 결론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써야만 되는 이유잖아요. 가겠습니다.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다. 중복의 최소화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중복을 최소화하겠다 그다음에 데이터를 갖다 같이 쓸수 있다 공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데이터의 일관성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다 무결성이라는 건 뭐예요 결점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일관성 무결성 유지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데이터의 보안을 갖다가 보장할 수 있다라는 거 전체 데이터의 요구 사항을 파악해서 조정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게다 장점이에요. 그런데 장점이 있으면은 단점이 또 있잖아요. 단점은 뭐냐면 비싸요.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고 데이터 처리 방법이 복잡하므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그리고 처리 절차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다음에 시스템 고장에 대한 예비 조치 리커버리, 데이터의 유실. 데이터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럴 때 리커버리, 파일 회복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맞다 틀리다 정도만 구분하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우리가 줄여서 dbms라고 불러요 db는 데이터베이스고 m은 관리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s는 시스템이에요 dbms 결론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 주는 시스템 전체적인 시스템을 의미하는 건데 사용자와 유저 사용자와 db 사이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대한 연산 정보를 갖다가 생성해주고 데이터베이스를 말 그대로 관리해 주는 소프트웨어이다. 이게 바로 DBMS고, DBMS는 이제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필수 기능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정의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조작 기능, 그 다음에 제어 기능. 이것도 이제 암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정의 기능의 정, 그 다음에 조작 기능의 조, 제어 기능의 제. 정조제 요렇게 떠 버리시게 넣어두시면 돼요. 정조제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 정의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데이터의 형식 타입 구조에 대한 정의 데피니션의 개념이고 그다음에 제약 조건 처리 방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의하는 거 그게 정의 기능이고 조작이라는 거는 검색하고 삽입 인설트, 삭제, 딜리트, 업데이트, 갱신이잖아요. 이런 연산 작업 등을 위해 사용자와 DB 사이에서 인터페이스 수단을 제공해주는 거 조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어 기능, 제어라는 거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결성, 결점이 없는 상태가 무결성이잖아요. 그래서 무결성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겠다, 결론적으로 통제하겠다, 제어하겠다, 그러니까 제어 기능이죠. 다음에 데이터의 보안을 유지하고 권한을 검사하겠다. 그래서 데이터의 처리 결과가 항상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병행 제어를 갖다가 수행한다. 이게 바로 제어 기능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DBMS의 필수 기능 정조제,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 이렇게 머릿속에 쏙 넣어 두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성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데이터베이스 외에도 스키마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하드웨어와 같은 구성 요소가 다 필요하다라는 거고. 첫 번째로 스키마라는 게 뭐냐면 이 스키마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요. 개요, 윤곽, 이런 뜻이 있거든요. SCHEMA, 스키마인데, 첫 번째로 외부 스키마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라는 건 바깥쪽에서 보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래머 관점에서의 스키마다라는 거고, 전체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특정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램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일부만 정의한 거, 그게 외부 스키마예요. 외부. 그다음두 번째로 개념 스키마라는 게 있어요 개념 스키마 기관이나 조직체의 관점이고 얘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전체에 논리적인 구조를 보여준다 그래서 개념 스키마 논리적인 구조 논개 이렇게 떠벌어서 넣어두시면 돼요 개념 스키마는 논리적인 구조 논개 논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스키마 내부라는 거는 이제 안쪽이라는 뜻이니까 시스템 프로그래머나 시스템 설계자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내부니까 저장 또는 물리적인 표현 방법을 정의한다. 그래서 내부 스키마는 물리적인 물, 내물. 그래서 논계 개념 스키마는 논리적인 내물. 내부 스키마는 물리적인. 그래서 저장 개념이 들어간다라는 거 혼돈하지 않으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 언어 dbl 이라고 하는데요. 이 l은 랭귀지를 뜻하는 거예요. 언어에 랭키지첫 번째로 데이터 정의어가 있는데 DDL이라고 합니다. DDL 맨 앞에 있는 D는 데이터고요. 가운데 있는 D는 definition 정의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DDL 그러면 데이터 정의어 이렇게 아셔야 돼요. 이렇게 같이 묶음으로 말기대로 정의를 해주는 언어죠. 데이터베이스나 테이블의 생성 또는 변경 등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고 구조의 삭제 또는 변경한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BA라든가 설계자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정의어는요, CREATE 우리가 CREATE가 창조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테이블을 갖다가 만들 때 쓰는 명령어가 CREATE고, ALTER는 테이블 변경, 그 다음에 DROP이라는 건 테이블 삭제예요. 그래서 CREATE, ALTER, DROP 얘네들은 바로 데이터 정의어가 해당이 되는 거고 이번에는 데이터 조작인데요 우리가 조작이 영어로 뭐냐면, Manipulation이거든요. 가운데 있는 이 M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스펠링이 좀 어려운데, Man, Manipulation. 사람이 조작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자와 DBMS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는 거고, 저장된 데이터를 갖다가 접근하거나, 조작할 때, 그러니까 데이터 조작어가 되는 거고, 정보를 검색,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는 언어. 그래서, Select, 선택, 검색이란 뜻이 돼요. 여기서는요. 그럼 업데이트 뭐예요? 갱신, 인서트 삽입, 그다음에 딜리트 삭제 이런 명령어들이 바로 데이터 조작어예요. 매니퓰레이션. 그다음 마지막으로 데이터 제어, 제어가 영어로 뭐예요? 컨트롤이잖아요. 그래서 DCL이에요. 가운데 있는 시가 바로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보안 및 회복, 데이터의 복구, 무결성 관리, 병행 수행 제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DB A라고 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를 dbms를 관리해주는 dba가 데이터 관리를 목적으로 주로 사용한다 그래서 제어 개념이고 커밋 커밋은 업데이트를 갖다가 확정하는 게 커밋이에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업데이트 확정 갱신 확정을 취소하는 거 그게 롤백이고 그라운트라는 거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여된 권한을 갖다가 취소하는 게 바로 처리하는 거죠 리보크 명령이에요 그래서 커밋 롤백, 그란트 그랜트, 리버크는 데이터 제어어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일반 사용자가 있는 거죠. 터미널, 단발기를 이용해서 질리어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사람, 일반 사용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 응용 프로그래머가 있어요. 데이터의 부서라든가 호스트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 프로그래머, 응용 프로그래머. 작성한 프로그램으로 데이터에 접근한다. 그다음에 중요한 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BA라고 해요. 이 A는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관리한다라는 뜻인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전체적 감시,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감시한다. 매우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책임관 권한을 갖는 사람 또는 그 그룹을 갖다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BA 어드 미니스트레이터라고 합니다.